일단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렇게 감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갖다 어떻게든 공을 맞추려고 했고 조금 밀어치려고 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노아웃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풀스윙을 할 필요가 없었고 노아웃 2, 3루였기 때문에 제가 1, 2루간으로 굴렸으면 진루타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 진루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. 욕심나죠. 항상 뭐 수비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결국은 저희 KBO 리그가 타격이라는 성적에 우선시 되기 때문에 수비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. 뭐 항상 부족하죠. 항상 부족하고 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팀이 승리를 하려고 하면 재원이를 좀 수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현이한테 조금 더 수비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. 그거는 호수비라고 할 수 없고 호스프레라고. 아니 그냥 둘 다 스타트만 조금 빨랐으면 앞으로 슬라이드 앞에 타고도 슬라이딩 안 하고 잡을 수 있는 거고 뒤에 타고도 펜스 위치만 확인을 했으면 굳이 점프 안 하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현이를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좀 진심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수비에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때도 말했지만 뭐 창기나 성주나 저나 MBTI 아이인 선수들을 가지고 세레모니를 하라고 하면 조금 저희한테 좀 힘든 미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팬들이 좋은 거를 추천해 주시면 뭐 할 의향은 있어요. 네. 그래서 팬분들이 어쨌든 즐거워하신다면 할 의향은 있는데 외야들끼리 또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날도 더워지고 뭐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구까지 멀리 원정 와주시고 또 TV로 시청해 주시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일 하루 잘 쉬고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홈 경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고 가면 돼요? 이렇게? 일단 네, 뭐 이겨서 기분 좋고 어제 이어 또 연승하게 돼서 네, 또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상대 타자가 좀 홈런 타자기도 했고 해서 좀 약간 완벽하게 던지려고 했고 또 그게 또 잘 통한 것 같아서 네, 최대한 안 맞으려고 던졌던 게 네, 잘 된 것 같아요. 점수 차가 좀 벌어져서 좀 좀 쉽게 승부하려고 쉽게 승부하다가 좀 예,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좀 약간 첫 타자부터 좀 100% 힘 쓰면서 잡으려고 했던 게 또 잘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냥 트레이닝 파트에서 네,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따라하려고 했고 좀 규칙적으로 이제 네, 저만의 뭐 보강 운동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안 빼먹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, 좋아진 것 같아요. 좀 그냥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겨서 기분 좋게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고 좀 예, 기분 좋습니다. 그런 거는 이제 뭐 창규 형이 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네, 저는 뭐 예, 하자면 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. 예, 성격상 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예, 완전 예. 이번 주도 또 이제 연승으로 또 마쳤는데 또 다음 주에 이 연승 한 거를 이어서 좀 예, 홈에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예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, 야구장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